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는 3천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브로커에게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중 일부는 국경관리 및 이민심사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범죄단체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돼 더 큰 사회적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이 취약한 상태라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동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6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수요는 꾸준합니다. 이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수료가 비싼 루트 10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포 기록, 재판 진술, 법 집행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 등을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에르도안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튀르키예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2022년 한 해에만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튀르키예인은 2만 4천 명 이상이었고 EU 전체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다면 5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EU로의 밀입국은 출발지와 브로커 조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수수료의 경우 적게는 5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5천 달러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국 시도는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로 진입하거나 또는 트레일러와 같은 차량을 이용해 동유럽을 거쳐 육로로 이동하는 루트도 있고 일부는 항공편을 이용해 세르비아처럼 비자 면제 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를 거쳐 육로 국경을 통해 EU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에서 미국으로의 밀입국은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접경지대에 걸쳐있는 길이 160km, 폭 50km의 다리엔갭이 새로운 루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글과 늪지대로 이루어진 이곳은 강도가 활동하고 있고 치명적인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외에 미국으로의 이동은 선박을 이용한 전통적인 해상 루트가 있는데 익사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꾸준한 편입니다. 이러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의 밀입국 수수료는 16,0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중남미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는 브라질보다 낮은 8,000달러 내외고 인접국인 멕시코는 100에서 수천 달러, 쿠바는 만 달러 정도라고 보고됐습니다. 2021년 미국에선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주도했던 조직을 적발했는데 당시 이 조직은 1인당 평균 2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키스탄인들의 이동 경로는 대부분 항공기로 중동 국가를 거쳐 중남미 국가까지 이동한 뒤 육로로 미국 멕시코 국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일부는 이러한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튀르키예에 도착한 뒤 이스탄불에서 항공편으로 미국 입국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태국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태국인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일본 입국을 할 수 없는 태국인들은 2만 1,0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태국에선 일본을 방문한 태국인들의 초과 체류가 2021년 8,688명, 2022년 9,549명, 지난해엔 11,472명으로 매년 증가해 2025년에 일본의 비자 면제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자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7,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밀입국은 해상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을 통한 이동은 육로와 달리 발각될 위험이 적고 한 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모로코의 경우 EU로 가려는 아프리카인들의 주요 경유지로 꼽히고 있는데 유럽과의 거리가 불과 15km 내외에 불과한 지브롤터 해협은 그 중에서 핵심입니다. 2022년 한 해 약 2만 9천 명이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루트는 선박을 이용할 경우 2만 4천 달러 내외로 보고됐는데 최근엔 이보다 빠르고 안전한 제트스키 이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트스키를 이용할 경우의 수수료는 11,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베트남에서 EU로 밀입국하는 베트남인들이 매년 18,0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이동 루트는 크게 항공로와 육로로 나뉩니다. 항공을 이용한 입국은 베트남에서 제3국을 경유해 EU로 비행하는 경로로 육로보다는 비용이 비쌉니다. 이보다 저렴한 육로는 차량으로 중국 러시아로 이동한 뒤 도보로 EU 인접국까지 이동하는 경로인데 이러한 루트는 대부분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합니다.
베트남에서 EU로 미리국 하는데 드는 비용은 28,0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수는 브로커들에게 빚을 지게 되어 강제 노동으로 빚을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숨어 트럭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처럼 중국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연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2만 4천 명 이상일 정도로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중남미 사람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평균 지급액은 1인당 4만에서 6만 달러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진입은 에콰도르나 튀르키와 같이 중국인에게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를 거쳐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위기나 청년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와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통제가 이들의 이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 각국의 미국 밀입국은 수십억 달러 수준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브로커 조직의 구성원인 한 인도계 미국인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우버를 이용해 800명 이상의 인도인들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시켰던 사실로 재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때 인도인들은 미국 입국을 위해 일부는 최대 7만 달러의 빚을 브로커에게 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주로 북부 펀자브와 하리아나, 서부 구자라트 출신의 남성들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발되어 체포되거나 추방된 인도인은 96,917명에 달했습니다. 한국행을 위한 탈북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조선족인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중 일부는 북한 경비대에게 제공하는 뇌물로 쓰이는데 이후 중국에서 브로커는 공안을 피해 탈북민을 동남아시아와 같은 제3국으로 이동시켜 한국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브로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거만 해도 1인당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탈북 수수료는 최근엔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건 공안을 상대로 한 브로커 간의 이권 다툼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강화된 중국의 국경 감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의 이동은 차량의 트렁크 등에 실려 도보의 영국 국경으로 진입하거나 또는 소형 보트를 이용해 도보 해협을 건너 입국을 시도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22만 7천 달러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가령 프랑스에서 영국 사이의 해협만 건너는 탑승권은 과거와 달리 소형보트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돼 1인당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협정을 체결한 이후 프랑스에선 해안 순찰을 강화했는데 2022년에만 해협을 건너려던 다양한 국적의 3만 1천 명의 사람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